마켓 무버입니다. 우리나라 의류 기업들의 주주 환원 노력이 모처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의 투자 키워드로 밸류업이나 해외 성장을 꼽고 있는데요. 밸류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 혹은 해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을 보이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밸류업 대표주로는 FNF와 힐라홀딩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들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노력을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환원 노력을 강화하면서 기업 가치 재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환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2025년에 실적 회복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신규 브랜드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의 판매권, 해외 판매권을 지난 7월에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MLBO와 같은 큰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라홀딩스의 경우에는 구조 조정 효과와 국내 턴어라운드, 해외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K패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 국내 인기 있는 인디 K패션 브랜드의 중화권 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K패션주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는 힐라홀딩스입니다. 이 FNF와 힐라홀딩스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편이어서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의류 업종 내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백화점 주요 의복 판매 증감 추이를 보셔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또 판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성장에 나서고 있는 의류주들인데 여기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종목 대표적으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꼽히고 있습니다. 내수와 중국 기반 성장으로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중국 내 잭시믹스 1호점을 오픈했는데 오픈 당일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특수 그리고 연말 효과가 있긴 했었지만 상위권 성과를 나타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분기 중국 매출이 22억 원으로 또 추산이 되고 이에 따라 3분기에도 또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매장 확대를 위한 도매 매출 증가 등이 기대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FW 의류가 또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도 전분기 대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52억 원 수준인데 상장이 보수적이다 라는 판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과 FNF 살펴보았는데요. 밸류업과 해외성 성장으로 판로를 마련하고 있는 의류주들 앞으로도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국향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향보다는 중국향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뭐 지준율을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인하를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도 지준율을 좀 인하했었고 최근 3년 동안 보면 지준율을 거의 한 2% 정도 2% 정도 좀 지준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지준율 인하하더라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중국 증시가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변화를 주겠다라는 게 이번 항셍 지수를 보나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보나 심천 지수를 보나 확실히 좀 올라가는 패턴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상승이 아주 단기간에 강력하게 나와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수 시장을 중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 부분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뭐 희망사항이 좀 묻어져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관련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LG생활건강이랑 뭐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프리미엄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뭐 네임밸류가 좀 강한 회사죠. 뭐 이런 회사가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2분기 실적이 매출은 거의 뭐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실적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좀 강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망감에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재밌는 건 이때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되는데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중국 쪽이었죠.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설화수인데 이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좀 약간 뭐 화장품인데 프랑스라든가 여러 이제 유럽 쪽 프리미엄 제품들과는 다르게 한약이라는 이제 좀 공통적인 좀 그런 소재가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나 뭐 지금 뭐 젊게는 40대 많게는 한 뭐 60,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설화수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젊은 층에는 별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래도 노년층이라든가 좀 중년층 쪽에는 그래도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만 하고 그리고 최근 좀 올라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 RX라는 또 이제 자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약 5천억이 안 되는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뭐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또한 지금 현재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향 쪽은 이제 경기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06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7%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일단조 최근에 3년 연속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자동차와 방산용 단조 부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은 이제 엑셀샤프트 그리고 스핀들류를 제조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고 방위 산업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신궁과 청궁의 이 탄두 구조체 그리고 많이 쓰이는 자주포나 이제 박격포 이런 데 많이 쓰이는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주로 최근에 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한 번의 이제 이슈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 정파 세 곳을 지금 연이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7월 31일 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나예를 일단 뭐 이란 쪽에서 이제 또 암살을 해서 사망을 시켰고 거기에 이제 9월 23일부터 한 주 내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폭격을 하면서 여기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폭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발끈을 하면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29일 날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를 또
폭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의 어떠한 이런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일 단조가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눌려 있는 격이거든요. 지난 2021년 저점보다 조금 더 눌렸어요. 거기인데 그런데 현재 이제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2022년부터 100억 대 이상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소폭 흑자, 한 자리 수의 이제 영업이익을 소폭 흑자를 내든가 뭐 적자를 내든가 계속 이제 이런 구조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100억 대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본 총계가 1,237억 정도 됩니다. 지배 자본 총계가. 그런데 주가 한 1,992원 기준으로 지금 시가 총액이 628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틈타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한번 나아가 보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대략 한 뭐 한 1,9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뭐 2,18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또 전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15% 가깝게 상승세 12,2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중국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 좀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브랜드엑스 같은 경우에는 잭스미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죠. 그에 따라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잭스믹스라는 브랜드가 그동안 뭐 성장성을 보면 매년 이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동사가 보면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잭스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가장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거의 전체 매출의 92%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대행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잭스미스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지금 뭐 안다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브랜드를 최근에 좀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1년 365일 중에서 더운 날이 매년 지금 현재 일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더위가 좀 심하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잭스미스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잭스미스에서 만드는 뭐 안다르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뭐 소위 얘기해서 좀 약간 몸에 타이트하게 이제 달라붙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옷 자체가 일상복이랑 똑같아요. 양복 바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스판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입는데 상당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일상복으로 우리가 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상복으로 좀 착용할 수 있는 옷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고 정말 편안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원래 저도 스포츠웨어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스포츠웨어를 좀 평소에도 많이 좀 입는 편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활동하기도 좀 편하고 예를 들어서 뭐 땀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흡수력도 좀 빠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기능성 있는 좀 옷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스포츠웨어가 아니라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안다르라든가 잭스미스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좀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판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매년 꾸준하게 판매량을 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EPS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마진율도 계속해서 증가한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날씨가 지금 현재 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더위가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2020년에 있은 이후로 상당히 이런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좀 증가했죠. 뭐 캐나다의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성장성을 단기간에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브랜드 X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동사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2분기가 상당히 좀 피크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가 이제
보통 이제 좀 올해는 좀 더운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수요가 많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뭐 최근에는 이렇게 좀 날씨가 뭐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아침 기온은 좀 낮긴 하지만 낮 기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25도 이상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또 활동할 때는 좀 충분히 아직까지도 좀 입고 다녀도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위에도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동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의류가 보면 F&F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힐러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주가 또한 지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쪽으로도 쭉쭉 이제 좀 뻗어 나가는 영업망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멈춰진 상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독보적인 뭐 에슬레저 쪽으로서는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뭐 해외 쪽으로도 특히나 중국 쪽으로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서 뭐 브랜드X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X 코퍼레이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변하는데 지금까지는 F&F라든지 뭐 휠러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중국향으로 매출이 워낙 잘 잡혔기 때문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이제 잭시믹스, 브랜드X 코퍼레이션입니다. 계속해서 주가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